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0개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단 하나로 소스 오디오사의 LA-LAD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개 드라이브 사운드요? 네, 40개 들어있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40개라기보단 40개 더하기 40개, 80개인데 이거를 이렇게 맞추기 시작하면은 뭐 무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OD20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그러면 알고 있죠. 그 롤랜드에서 나온 듀얼 페달 OD20. 그게 이제 말 그대로 OD1,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부터 SD1, 뭐 DS1, 메탈존까지 드라이브 박스였잖아요. 네,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 형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기타리스트 이종호 형님인가 그 형님께서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네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기억하는 게 한 15년 전쯤에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40개 드라이브를 요 조그만한 조그만한 사이즈로 녹였습니다. 원 시리즈라고 해요. 원 시리즈 뭐냐면, 이 소스 오디오사에서 나오는 네미시스라든지 저희 이제 리뷰를 했던 컸잖아요, 조금 살짝. 근데 요 사이즈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미니 코러스라든지 LA-LAD라든지 이런 걸로 요만한 사이즈로 나오는 걸 원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이 원 시리즈가 사이즈도 작고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뉴로 앱을 또 이용을 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페달이라고. 저는 딱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막 네미시스 돌아가고 막 그거보다 요 정도까지가 제일 내선에선 한계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약된 오버드라이브와 퍼즈 기술을, 50년이나 됐나 봐요. 이 드라이브 계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원형에 가깝게 구현을 해서 작은 페달에 담은 페달입니다.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내어주는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근데 뉴로 모바일 앱을 사용을 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확장된 파라메틱 EQ 조절, 스테레오 연결 옵션, 그리고 두 개의 드라이브를 중첩해서 할 수 있는 내부 중첩 효과들로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뉴로 앱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드라이브 엔진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브 엔진이라고, 디스토션 엔진이네요. 보시면 튜브 드라이브, 뭐 스무스 튜브, 파워 스테이지, 뭐 크런치 튜브, TS90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TS9000 40개 들어있어요. 40개 40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레프트 드라이브 디스토션에다가 넣고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바뀝니다. 채널2에다가는 또 다른 드라이브를 해서 중첩된 드라이브로 다양한 그래서 아웃풋이 두 개 있고 인풋이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최대 128가지의 프리셋을 저장을 또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총씨가 잘 짚어주셨는데 스테레오인 아웃 듀얼 드라이브 회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톤 가변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뉴로앱 다루는 것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네. 개인적으로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뭐, 근데 사실, 뭐, 뉴로앱, 네. 뭐, 여러분들 뭐, 필드에서 과연 쓸수 있을까요? 저는 네. 항상 이 뉴로앱을 보면서, 이 소프트웨어 참 좋아하는데, 네. 공연 현장에서 언제 그 어플 키고, 언제 설정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라이브 자체도 그렇고, 딜레이도 그렇고, 이펙터를 워낙 잘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그거를. 이 자체로 만족을 하시고, 얘는 덤이다. 뉴로앱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굉장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네미시스 편을 보시면, 뉴로앱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 역시, 한계가 있잖아요. 보면서 돌리면, 레벨을,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완전히 숫자로 네.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가지의 드라이브 모드가 있지만, 거기에는 40가지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9V DC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하고요.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네. 아닙니다. 스테레오 인풋과 스테레오 아웃풋을 그러네요. 제공을 한계가 합니다. 아니었죠. 네. 그리고 인풋 2에는 내장 같이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어요. 네. 한쪽은 3.5핀, 한쪽은 5.5핀.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연결을 하셔서 뉴로 앱을 사용할 이용을 수도 해서 있죠. 사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하고요.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있는데요. 클래식, 크런치, 스무스 세 가지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모두 따뜻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만들면 참 좋은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뭐 그게 있죠. 뭐, 뉴로 앱이니 뭐 그쵸. 기능이 들었니 해도 옛날 여러분들 사람들이다 아시죠?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12시에 났을 때 소리 안 좋으면 그쵸. 까요. 네. 일단 지금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아니, 이렇게 잘 만드는 회사가,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브랜드마다 개성이 있잖아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스 오디오는, 언젠가는 한번 또 크게 사고를 치긴 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약간, 솔직히 말씀드려서,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뉴로앱 그렇죠. 뉴로앱 같은 게. 네.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는 제가 봤을 하지 땐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뭔가, 변화를 주겠죠. 그렇죠. 왜냐면, 연결해서 쓰는데, 옆집 TC 일렉트로닉에서는 픽업에다 쏘잖아요, 또. 쏘고, 나중에는 뭐다 나올 거예요. 뭐냐면 핸드폰으로 그냥 연결 안 하고, 블루투스로 제어하는 이펙터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좋은 사운드만, 가지고 그리고 왔으면 이런 좋겠다. 시도는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필요해요. 시도는 좋은데, 그 지금 뭐 프랙탈이라든가 캠퍼에서 이미 그쵸. 정점 찍어놨는데. 뭐 그거를 다 세팅할 수 있게 뭐 계속 세팅이 올라오면 다운받아서 거기 회로 네네. 심어놓으면 되고. 아니, 프로파일링이 나온 네네. 이상 지금 그거를 굳이 그쵸. 이뭐이 드라이브 페달에 소리 하나 쓰겠다고 그걸 하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죠, 사실. 네. 다음에 네. 크런치 모드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다음은 스무스 모드. 개인적으로 이 소리가 좀 가장 제 취향이네요. 네. 이거 제가 이거 이 뉴로앱을 살짝 보니까 퍼즈 계열도 있고요. 메탈 계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었을 때 이렇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약간 따뜻하고 부드러운 따뜻하고 풍부한 느낌의 드라이브 계열들이 많이 있다면 이 뉴로앱과 연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이게인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게인량을 한 번 더 네. 높여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게인량이 적은 드라이브는 아니었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무슨 모드였죠? 네, 클래식 모드였고요. 네. 크런치 모드에서 네, 게인량을 좀 낮추고 멜로우 한 톤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드라이브 종합 박스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다양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스무드 모드에서 약간 저희가 톤을 변화를 시켜볼까요? 네. 드라이브량을 좀 많이 줘볼까요? 네. 약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스 오디오사의 이펙트들은 제가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 복잡한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운드를 들으면 살짝 반성하게 만들어요. 워낙 좋은 사운드를 잘 연출을 하니까 주라고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뉴로앱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유튜브라든지 저희 상품 페이지에도 보시면은 뉴로앱을 이용해서 사운드 변화하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네. 반드시 참조를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운드가 좋아요. 양질의 사운드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LA 레이디를 사용을 해서 시연을 들려주실 거고요. 저희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집약체네요, 집약체. 정말 오버드라이브부터 퍼지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 잘 만든 오버드라이브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개인 양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이펙트였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제이로켓 오디오랑 딱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브랜드가 아닌가. 거기서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원플러라든지. 그렇죠. 원플러 참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 포지셔닝이 확실한 것 같아요. 소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정말 두루두루 좋은 사운드를 한 방에 딴 거 사지 마. 뭐 다섯 개 살 거야? 이거 하나 사. 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는 브랜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줄평. 네네. 그 소스 오디오 이름이 뭐였죠? LA 레이디. 네. LA 여자. LA 여자는 아직 좀 다가가기엔 먼 당신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네. 그 개인 이건 이거 지금 저의 한 줄평과 저의 생각은 약간 사심만 담은 이야기예요. 네. 이게 좋다 안 좋다. 저한테는 아직은 좀 이 소리 자체가 그렇게 아직은이라면 시간 지나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아 그러긴 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은 현영님 말씀에 공감하는 네. 건 소리가 안 좋지 않거든요. 네네. 소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세련되고 너무 깔끔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성향 자체가 아무래도 그 뭐라 무조건 극 빈티지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여전히 뭐 그런 3밴드의 마샬 사운드를 좋아하고 네. 뭐 그런 성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소리가 그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요즘 나오는 그 모던한 페달들의 약간 특징들이 있는데 네네. 소스 오디오에서 딱 느껴져요. 그 차갑고 그쵸. 근데 그 정말 음이 너무 선명하게 잘 들려요. 근데 너무 선명하게 잘 들려서 그 칠 때 약간 이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실 뭐 팬더 이 스트라토캐스터 스탠다드가 나쁜 기타는 절대 아니에요. 정말 네네. 좋은 기타인데 이 기타가 갑자기 뭐 앤더슨 기타가 돼버린 듯한 느낌을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딱 쳤을 때 고유의.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저한테는 조금 먼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듣다가 살짝 깜짝 놀란 게 저는 이렇게 한 줄평을 주려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세련된 사운드. 이게 뭐냐면 세련됐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안 세련된 단어거든요. 뭐냐면 야 너 참 세련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랄까 야, 멋있다 예쁘다 이런 말이랑 다르게 좀 올드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세련됐다밖에 없죠. 네. 그래서 톤이 굉장히 세련된 이펙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현대적인 사운드. 그리고 어디 내놔도 누가 들어도 좋은 사운드임은 분명한데 세련됐어요. 그 약간 뭐랄까 너무 이 잘 다듬어져서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가졌습니다. 그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 왜 오히려 요즘 제가 느끼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요즘 쏟아져 나오는 음악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오히려 8,90년대 보면은 렉 장비를 이렇게 네네, 싸워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들어보면은 와, 되게 촌스러운 톤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그게 그 당시 때 색깔이 되는데 그쵸. 오히려 지금 들었을 때 와, 이거 너무 죽인다 하고 들어보면 그냥 앰프 사운드나 빈티지 기타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네. 그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있죠. 그런 딱 느낌이 들어서 네. 어렵더라고요. 자, 점수를 저희가 한번 예, 네.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7.0, 8.0. 네. 역시 좋습니다. 뭔가 형과 저의 그런 마음이 좀 있네요. 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였고요.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이펙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티 이펙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멀티 이펙터를 갖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끝장나는 사운드를 뽑아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파고들기 시작해서 이 LA 레이디 같은 경우도 잡고 파기 시작해가지고 분명 저랑 은총씨 싸대기를 날리는 연주자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은총씨가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는 아직 먼.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리브라면서 느끼는 건데 형이랑 소소대로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형이 지금 네. 들으면서 솔직히 그래 소리 이 정도 만들어냈고 내가 막 그런 게 느껴져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저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이제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인 게 내가 좋아요. 내가 좋은 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대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지는 마인드는 나는 마음에 들지 않으나 이거의 장점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는 그쵸. 객관적인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먼저 쓰는 게 주관적 객관적인데 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의 잘하는 것 같아. 그죠? 잘해. 단점은 뭘까? 여러분 뭐 하여튼 이게 나쁜 페달은 아닙니다. 근데 네. 하지만 저희는 현영과 저의 감성이 네. 올드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해요. 어느 한쪽은 좀 너무 막 빈티지고 어느 한쪽은 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네. 기타리스트 마인드는 좀 약간 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기타리스트 중에 100% 난 디지털 사운드가 좋아. 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없어. 봤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요. 소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LA 레이디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네.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